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빠바밤 요청을 했었는데 아 결국 안 했더라고. 했대요? 아 못했어 못했어. 네 이번 그 상은 스트레이키즈입니다. 네 상훈 씨가 소상소상 한번 해주세요. 네. 아 우리 멤버들이 바다에 꼭 가고 싶던 했는데요. 이렇게 네. 소리 바다에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. 재밌네요. 야 다행이다 안 하긴 다행이야. 안 했지. 안 하긴 잘했지. 아 그럼 했으면 옆에서 나라도 할 걸 그거. 아 창피할 뻔했네. 아니 할라했는데 이게 또 시상식이라는 게 또 무거운 자리고 하니까 생미령 잘했네 고마워. 그리고 저희가 또 신민이 무대를 하게 됐잖아요. 처음으로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. 진짜 재밌었어. 너무 재밌었어. 진짜 신나게 했어. 날라다녔어. 맞죠. 의상도 되게 좋았고 다들 맞아. 되게 좋았어. 진짜 너무 멋있었어. 오늘 파란색이었잖아요. 맞아요. 소리바다에 어울리니까. 블루카펫 우리 의상 좀 잘해. 우리 블루카펫 때도 다들 의상 되게 예뻤어. 아 맞아. 진짜. 역시. 맞아. 좋았어. 좋았어. 네, 좋았어. 디테일이 되게 살아있었어. 맞아요. 디테일이 그냥 파란 옷에 금 라이닝. 맞아. 화질도 포인트. 포인트. 하지만 액세서리 모든 액세서리 중요하지만 디테일의 가장 중요한 패션의 완성이 뭐죠? 얼굴이잖아요. 오. 그 얼굴 완성 멋있다. 이야. 그래서 오늘 월스트레스 친구분. 네. 왜 투정이군요? 아니. 챙겨 왔나요? 챙겨 왔나요? 아 오늘 안 챙겨. 아직도 바로 앞이네. 아직도 바로 앞이라 챙겨 왔죠. 아 좋아요. 오늘만 아직. 아무튼 우리 우리 헤메 스타일스인데 내 건상. 아 저희 뭐 한 명씩 뭐 따로 뭐 얘기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? 뭐 한 명씩 소감을로 한번 해볼까요? 야 이거 근데 이렇게 단체로 부여하는 거 오랜만이야. 그러니까 재미. 그럼 현진이부터 갈까요? 네. 저 좋아요. 네. 뭐 간단하게 짧게. 짧은 이 짧은 임팩트 얘기해. 오케이. 네. 나 남들 다른 느낌으로. 일라우. 현진만의 스타일들. 어, 왜 그러지 마요. 네. 네, 일단은 좀 오랜만에 한 거잖아요, 시상식. 맞아요. 네. 와, 스타트 너무 좋다. 오랜만에 한 거인 만큼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그리고 이번에 심지어 또 앞에 관객분들도 계셨고 맞아요. 굉장히 떨린 마음에 무대에 올라섰는데 굉장히 그런 값진 상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. 항상 또 스테이가 우리를 응원해줬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. 상을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. 스테이 있었어. 네. 맞아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어디 갈까요? 무대 올라가고 이제 다 이러고 있었어. 오늘 야 올라가 저희 다들 와 오늘 무대 부신다. 진짜. 네 저희 신메뉴를 이제 관객분들 앞에서 처음 한 거니까 좀 색달랐고요 일단 처음부터 그리고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소리바다 시상식에서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스테이 고마워요. 네 안녕하세요. 스테이 선입니다. 이렇게 저희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. 일단 이게 모두 스테이 덕분에 저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. 그리고 오늘의 관객분들의 그리고 우리 스테이의 박수 소리가 그 어떤 노래보다 더 아름다웠고
그리고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그 어떤 소리보다 더 예쁜 소리였습니다.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항상 성장할 수 있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 에너지 받아서 앞으로도 더 멋진 곡과 더 멋진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에게 힘과 건강, 행복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. 와! 와! 빠르다 빨라. 잘하네. 예. Yeah. Let's get. 저 사실 뭐 아까 말 하긴 했는데 저는 늘 항상 느껴지는 게 시즌 천만! 천만! 네, 근데 우리 혹시 스테이 덕분에 저희가 항상 그런 기회들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럴 때마다 항상 뭔가 그 고마움이 느껴지고 나중에 진짜 더 많은 스테이 분들 앞에서 신메뉴를 진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아까 그 내손님하고 뚜뚜뚜 할 때 그 불 빠바바바. 아 근데 현진이 뒤에서 이제 쳤을 때 하잖아요. 현진이 어깨가 그냥 이거 한 번 할 때 진짜 하늘 찔러 이거. 와 진짜 엄청 높고 원래 진짜 흥분해서 진짜로 진짜 쭉쭉 갔어. 뽀뽀뽀. 너무 재밌었고 아 근데 오늘 진짜 우리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리누입니다. 밝기. 앞에 애들이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요. 네. 나쁜 말이야? 오케이, 찬양. 넘어와. 앞에 애들이 너무 좋은 말. 그래, 그쵸. 그 소리였구나. 아, 나도 이해했어. 앞에, 그래요. 세 번 말도 민감한다, 뭐 이러니. 아직도 이만큼 흥분이 잘 가라앉지 않는데 오랜만에 스테이 앞에서 실제로 신면의 무대를 보여줘서 굉장히 기뻤고. 뭐랄까 다시 삶의 의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인정. 아 그때는 의욕만 있었어요. 좋아요. 예. 댓글에서 갑자기 리노 형 그 마린 룩 살까 이제 오라고. 아 인스타 보셨죠? 그 마린 룩 적어놓고 그림으로 그림 봤어. 그 흉글이 들어. 나 진짜 잘 찍은 셀카인 줄 알았어. 나도 너무하다 생각했어. 찍었어? 있어? 어? 짧게 있어? 녹화해 할게. 언제 뭐 깜짝으로 뭐 필요하고 스테이가 밀당하는 거야. 와 진짜 1억이 영원히 올린다고. 그럴 수도 있어. 아니야 걱정하지 마. 1억이 영원히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야. 오케이 렛츠고. 아기 빵! 빵빵! 아기 빵! 내가 오늘 구워버릴 거야.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관객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무대였잖아요. 그래서 약간 설레서 좀 일찍 일어났어요. 한 8시 반에 일어났다. 눈이 빨리 떠졌어요. 그 정도로 그랬죠? 너무 설렜고 설렌만큼 무대가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예. 너무 행복한 무대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 멋진 상 드린 우리 스테이 감사합니다. 렛츠고! 그니까 오랜만에 신메뉴 저희 멋진 곡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네. 일단 굉장히 뭔가 되게 신선했다? 신선했고 무대에서 이제 춤추다 보니 아, 더 이런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약간 더 멋진? 약간 다른 춤, 아니 퍼포먼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yes. 앞으로도 미래에 더 기대되고 기대할수록 세이가 이렇게 열심히 옆에서 응원해주니까 너무 yeah. 좋습니다. 예. Yeah.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세요. 예. Yeah. Yeah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복스. 네. 예. 그거. 네. 오늘 정말 다 좋았죠. 다 좋았지만 우리 스테이를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 스테이를 찾는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요. 무대에 올라가서 촬영도 너무 재밌었고 우리 스테이도 팬피 촬영을 직접 저희 앞에서 한 건 처음이죠 신메뉴. 그쵸. 아 정말 좋은, 되게 소중한 추억일 것 같아요. 되게 흔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 와야 또 소울바다 신나시게 이렇게 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스테이 함성 소리가 소울바다에 바다같이 차라리 퍼지고.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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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흔들리는. 아 근데 오늘 무대 의상이랑 너무 와 맞아. 진짜 저기 바다에 어울리는 파란색 너무 멋있어. 우리 정말 파랑해.
아, 우리 오랜만에 단체 부인데 스테이지를 위해 오늘의 TMI를 한 번씩 방출해 주세요. TMI 방출 팡! 안 그래도 댓글을 하나 봤는데 네. 네. 비니 형 생일 때 뭐 했냐고. 아, 그래서 예뻤지 했잖아. 키위가 왜 나오니? 네, 맞아요. 저 야식 파티 했고요. 야식. 제가 또 멤버들이 또 좋은 선물들을 많이 해주셔요. 와, 저 진짜 오랜만에 혼자 나와가지고 제 아, 4시간 동안 생일 선물 사러 갔어요. 그 다음에 또 용복이도 그랬더라. 그리고 아, 근데 맞아. 그리고 그 뭐야 현진이도 되게 감동적인 선물이고 멤버들 다 감동적인 선물을 해주는데 나중에 제 개인 브이앱에서 현진이 어. 카메라 인사 안녕. 아니 나 이거 팔찌 보지 않았어. 팔찌 보지 않았냐? 참아 참아 울지 마요. 오늘 개인 브이앱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뭘 받았는지 아, 형 저 진짜 그거 소개해 주세요. 그 생일 선물. 아 꼭 소개해 드릴 거. 어 야 내 것도 안경 안경 그거 버렸어요. 아, 나 그것만 2시간 걸렸는데. 아니 봉투만 버렸어. 아, 어. 아 나 봉투도 그거 어? 왜 버렸어? 사투 네. 좀 샀다며. 사투 그거 좀 샀는데 마침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어가지고. 어! 나지. 나 그거 재활용한 게. 아 너무 감동이야. 생일 때. 너무 감동이야. 애들 이제 돌아다니는 또 용봉이는 되게 막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한이도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 나가서 이렇게 골라주고 한다니 또 혼자서 그게 쉽지 않지.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아니 그럼 나중에 다음 생일 선물은 사랑 많이 줄 테니까 사랑 말고 선물 주세요. 사랑 말고 사랑이 가득한 선물을 주세요. 맞아요. 저도요. 아 좋네. 라디오 같은데요? 예전에 좋네. 아주 좋아. 그 옷 혹시 내가 사준 건가? 아 이 옷은 아 그 어디 입었고요. 현식이가 아, 사준 거예요. 이 옷은 용복이가 사줬어요. 오 노트북스 편하시죠? 어 아주 편하죠. 아 다행이네. 어제도 용복이 사준 거 입고 아 우리 너까지 주지 뭐 어찌 뭐 주고 이었어? 다른 멤버들도 TMI 있나요? 아 있어요. 뭐 있어요? 2018년에 시킨 팔찌와 맞아. 셔츠가 오늘 왔어요. 어 2018년에 시킨 거 진짜. 우리 데뷔했을 때 진짜 데뷔했을 때 2년 전 거였어? 모르겠어. 일단은 박스가 구겨져 있었는데 아 원래 진짜. 있었는데 형이 못 본 거야? 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창 엄청 찾았을 거야. 뭐 찾았어? 뭐가 왔다고? 택배. 아 택배가 뭐 거의 근데 우리 거기 있었거든? TV 앞에. 아 TV 앞에? TV 앞에 있더라고. 아 그러니까 이번에 찾은 거지? 응. 야 2년 전부터 다른 줄 알았네. 거의 이재현 형 찾은 거야. 경기 찬철봉. 2년 만에. 2년 만에. 저 니도 고객님 지금 보낼게요. 저 TMI 했어요. 저희 TV 바꿨어요.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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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니, 어느 순간 TV가 안 틀어지는 거야. 맞아. 하도 오래돼. 갑자기. 거의 먹었어. 거의 먹었어, 진짜. 아, 근데 진짜 화질도 너무 좋고. 진짜 찬이 형이 딱 사줬거든요. 와, 아니 그 바가치. 아 찬이 형이 사준 거는 저희는 이제 굳이 우리가 돈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굳이 우리가 어 아니 진짜 우리 다 같이 하는 걸로 하죠. 우리 하니까 어, 이게 얼마 정도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야 얘들아 내가 리더잖아 하면서 와 바로 그냥 사주더라고요. 아 결국 사준 걸로 땅땅 달이야? 어. 아, 와 응원봉 100만. 아 100만. 100만. 응원봉은 뭐야? 그 몰라. 팬심 팬심만 가는 거 아니야? 파스 아니야? 와 그런 게 있어. 그 밑에 플레이 그 그거 밑에. 오. 아, 어. 저 TMI 하나 있어요. 오. 그 오랜만에 어 그 화이트 메이크업 그 마스카라. 아 맞네. 아 맞네. 어 어 탑 빌딩. 탑 빌딩. 요. 되게 추워 보여. 다시. 아 굉장히 근데 이제 추워 보여. 야 눈물 때리는데. 몰라 그거 사다냐? Go Vibe Go 오버린데? 어 나 여기 스테이가 궁금한 게 있대요. 네. 지성이 셀카는 왜 이렇게 뿌예요? 아 이게 원래 이제 뭐 렌즈 깨끗이 선물 덜어내라! 선물 덜어내라! 아 미안해 이거 지성이 묻었어. 에? 아 아니 원래는 이제 아.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 이제 제가 좀 더 계속 잘생겨질 때마다 이게 휴대폰이 못 버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약간 아 근데 되게 괜찮아 보인다. 그쵸? 어쩐지 한 핸드폰이 되게 건강해. 핸드폰이 잘생겨지고 제가 샤워할 때
샤워할 때 항상 이제 그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서 영화를 아 영화가 아니고 뭐 유튜브 그런 걸 보거든요. 야. 어쨌든 그런 걸 보는데 이게 그 따뜻한 물로 하면 아. 이제 뭐 습기가 찾아나요. 아, 그래서 야 근데 하나 찬 거래요. 나 안 찬 건데. 뭐야? 아 그게 그 안에 찬 거라고? 어. 야. 그걸 따끔. 그러니까 아. 때가 아니고 그. 습기다. 습기다. 확실히 된다. 나는 한이가 필터를 아. 과하게 넣은 줄 알았어. 아니야, 아니야. 필터를 한번 우리가 찍어보자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다 이제 맨 뒤는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어. 얼굴이 되게 하얗게 나올 수도 있어, 그냥. 근데 그럴 수 있어. 왜냐면 나는 페이스 사이즈 불량 같거든. 어우, 예. 제발 닦아달래. 아, 닦았어요. 한번 닦았어요. 닦았는데. 제발. 이제 겉으로 닦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뜯어가지고 속을 닦아야 되는데. 방수팩 보내고 싶대. 방수팩이요? 안 돼요. 그럼 소리가 다 안 들려. 아니 방수팩 보내면은 샤워기로 하면 샤워하면 되게 핸드폰 하고 있을 것 같아. 아니 그 정도로 내가 핸드폰을 맞아. 계속 하고 싶진 않아. 나 미인 것 같아. 어 야 그거 봤어? 그 맥북 광고에서 아 맞아 찬이요. 찬이요 뱅. 어 뱅. 어 와우 슈퍼스타 뱅첸. 그런 뱅. 뱅. 문데이스 구분이 나와. 와. 아 맞아요. 맞아. 일단 데이스. 오, 뭐지 나갔어? 오토바이인데? 어? 차야? 근데 이거 오토바이겠지. 아, 서비스 센터 가져가래. 서비스 센터요? 응. 어, 시간 있을 때 가져갈게요. 저 오늘 아침에 그거 있었어요. 이엔이랑 저랑 아침에 비슷하게 일어나가지고 항상 이제 카페를 간단 말이에요. 커피 한잔 먹고. 근데 갔는데 이엔이가 갑자기 어? 나는 이 케이크랑 이거 먹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카드를 딱 내밀면서 형 뭐 먹을 거야? 아직? 이러고서 딱 계산을 해주는 거야. 오! 아이겐! 아유. 어 맞아 이게 어디인가? 컬 사이즈도 아니고 그란데 사이즈. 오 그란데 말입니다. 그란데 말입니다. 그란데 말입니다. 그란데 말입니다. 요. 이게 어제인가? 어제냐? 어? 수박 주스? 어? 어 맞아. 나도 어제 또 갑자기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금 계산대 싹 써가지고 계산. 이게 나 형은 얘는 잘 사고 얘는 사. 다 맞춰서 잘 먹게. 아 맞다. 자 솔직히 형은. 형은 솔직히 가위바위보 다 줬잖아 형이. 아, 맨날 내기하자 이러고 카페 한 10번 정도 갔는데 제가 다 줬어요. 10번 다 줬어 진짜. 너가 줬는 거 알아. 형 너 줬잖아. 내 손이 문제지. 반대 손으로 가위바위보. 아 근데 이혜리가 진짜 츤데레야 약간. 어 야 나 사 이거 그 커피 사주면 안 돼? 이러면 어 형이 사먹으 이러면서 내려가서 두 개 갖고 와. 형 사먹으 형이 사먹으 이거 때려 말아 때려 말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때려. 이혜리 농담도 아 멍들었나. 아 어제 이혜리가 때려서 새 걸 붙여서 스테이프로 붙이고 먹어요. 아 맞다 TMI 오늘 TMI 있어. 그 오늘 이거 릴라이 하기 전에 현진이랑 같이 현진이랑 선생님 밥 먹었는데 현진이가 마지막에 계산한 아니 제가 먹은 계산하는데 아 그니까 현진이가 먹은 거는 특설렁탕. 어 맞아. 제가 먹은 거는 내장 특곰탕이에요. 네. 그래서 특설렁탕이잖아요. 네. 제가 특곰탕이었어요. 내장 빼먹고 그냥 특곰탕 계산이라 했는데 원래 이게 13,000원? 14,000원 14,000원인데 현진이 거 13,000원을 계산한 거예요. 어 14,000원 아니 14,000원 이랬는데 그 이모님이 어 어떡하냐 현진이가 1,000원 더 했다는 거. 제가 1,000원 플렉스 했습니다. 현진이 부자인데? 부자지. 요. 현진이야 내가 1,000원이나 플렉스 해줬다. 아 어쩐지 아까도 술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. 아 그럴 거면 공기법 하나 더 먹었지. 덜덜 떨고 있더라고 손을. 그럴 거 공기법 하나 더 먹었지. 오케이. 아 댓글 그 특곰탕 왜 없어? 내장 특곰탕이 아니고 내장 특곰탕이요. 내장 내장 특곰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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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특공탕 이게 내장 특공탕 다 부러지네. 다 부러져. 나 약간 다 망가뜨리고 있어 지금. 아 리노 형 왜 스테이 마음에 불을 질렀어 고소한다잖아. 특공 고소 당해서 한 번. 그러면 원빈 현빈 차빈 어 원빈 현빈 차빈 그래 지나가는 거로 야야 나 누가 이거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. 나 누가 이거 주라 누가 이거 주라 이러고 있어. 우리 영원한 블랙이야? 야 누구 어 화면에 웃긴 생각이 났대. 어 멤버들 브이로그 본 후기. 어 야 나 창빈 형 거 봤는데 창빈 형 누나 와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여기 서창민이다 서창민이다 이거
오징어 할 거면 오징어. 오징어, 오징어 놀자. 오징어가 있네요. 너무 웃겼어. 와. 진짜 웃겼어. 서창빈 아니야? 그게 서창빈 아니야? 먹는 거를 엄청 찝었더라. 아, 맞아, 맛있어. 먹을 거를. 아, 나 왔어 먹거든. 아, 킹크랩 먹구나. 아. 오, 진짜 맛있었어. 아, 맞아, 진짜 맛있었어요. 아, 그 킹크랩 그 입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사창빈 하고. 또 우리 가족 내가 사줬지. 오, 진짜? 형이 플렉스했어? 플렉스했지. 플렉스. 플렉스. 아, 플렉스. 형이 플렉스했어. 예, 플렉스했어. 플렉스. 플렉스. 오징어면 나름 귀엽게 생겼었대. 어. 오징어. 되게 위로된다. 창빈이 조금 더 나. 오징어. 아, 조금 더요. 에, 너무 고마워요. 형 지금 한 번도 없어요. 너무 감동받았어. 내가 좀 더 낫대. 오징어보다. 맞다. 헐, 축하해요. 내 기분 좋겠지. 그래도 고맙다. 역시 우리 멤버들. 어, 그럼 이제 문어랑 동물인가? 문어가 오징어가 낫냐? 모르겠다. 문어. 야, 근데 오징어랑 문어 무슨 죄냐? 그치. 맛있는 건 안 돼. 어, 구운 란 얘기해달래. 아, 용이, 아, 계란 같은데, 계란이 나왔더라. 구울란. 오, 이게 유통기한이 제일 많으니까. 근데 구울란. 아니, 구울란이 뭔데 있어?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아, 일단 제 큰 실수였구나. 실수, 아, 약간 너무 아, 이게 구운 나는 단어를 안 읽었어. 나는 그냥 이름인 줄 알았어. 아, 그래서 뭔가 따라라라 구운 계란. 그게 약간 생 계란 포장처럼 돼 있어. 아, 맞아. 그래서 뭔가 이게 타이틀인가? 이게 뭐지? 진짜 구운 계란인지. 이게 상표 타이틀인 출고겠다. 아, 그치. 그래서 찬이 형이랑처럼 먹었어. 그래서 찬이 형한테 주고. 그래, 나 이거 나도 하나 먹었어.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같이 만들라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제 형 지금 들어갈게 하니까 아, 오케이 형 그럼 저 표현이 왔다 이렇게 하니까 어? 표현이 뭐예요? 그러니까 아, 저 계란 잘못 사왔어. 아 그래? 이번에도? 왜냐면 사실 이런 그런 적 있었어. 하나 첫 번째는 그 감동받는 계란 알지? 아, 반숙계란 그거 사갖고. 그래서 아, 이번에 완숙이던데. 이번에 이게 구운 완숙. 그 다음에 누라이. 얘는 네, 나 좀 헷갈리긴 하더라.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 사면. 아, 그래. 표정이 표정이 너무 똑같지. 저는 앞으로 요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 밥 못해 먹노? 너희야 브라우니가 필요해. 우리 쿠키 먹어야 돼. 쿠키. 쿠키. 다음에 쿠키 인더 소스. 다음에 다르게 만들어야겠다. 아, 당근 케이크 어때?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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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우리가 만들었던 거 아니 근데 근데 너 싫어. 근데 약간 그 당근 케이크 당근 맛이 안 나. 맞아. 진짜 몰라. 은보 은보 가지 케이크 만들어. 야 가지 케이크 나쁜 거 아니야. Don't cross the line. 손을 넘어 손을 넘어 승리 한번 해봐. 방금 뭐했어? 아 해봐. 아 해봐. 아 어떻게 했어? 노예도 안 해도 노예도 승민이 귀여워 진짜. 데리고 키우고 싶어. 키우고 있잖아. 야 승민이 입장을 어? 괜찮아. 너 입장은 필요 없다. 입장 승민이 입장. 어 댓글 중에 아 재밌는 댓글 봤어요. 어 재밌어요 진짜? 박신영 PD님 노래 들어요. 아! 아 준비! 나라디스코 나라디스코. 아 근데 이거 계속 나도 못 듣는 것 같더라. 맨돌아 너무 멋있어. 아니 그러브가 장난 아니더라. 와나 PD님 연기하셨어. 에이! 야! 잘해요 진짜. 피디님 보시고 어떻게? 우리 아이들이 우리 피디님 항상 연기 잘하셨어. 맞아. 옛날 백만 불사나이도. 진짜 재밌었는데 나 그거 진짜 옛날에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는데. 재미가 잘 보러 갔었어. 아 근데 되게 좋았어. 아 근데 난 진짜 어디서 봤어 재밌게 봤어. 빨리 하나 그 피디님 노래 그거 기대도 돼. 커버 기대하신다는데 혹시 이거? 헤마는 나는 마라 디스코 마라 디스코. 오케이 잘한다. 기대하는 거 공기 반 소리 반 아직도
잠깐만 뭐. 그 아 맞아 그거 해봤어? 그 보이스 언니? 아니 보이스 아 저 옛날에 두 번 한 번 했어. 나 생각이 있어. 아 그래서 해봐.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. 재밌을 거야. 형 혼자서는 안 해봤어. 아 해봐야 되죠. 약간 제가 나쁘지 않아. 약간 되게 라디오 DJ 된 느낌이에요. 진짜로. 통화 제니어. 통화. 아 맞아요. 통화하는 느낌인데 댓글이고 이제 많은 말이니까 더. 나 해봐야겠다. 하는 DJ. 보이스 언니로 먹방해야겠다. 오늘 치워준 부분. 어 나도 해보고. 에스마 아니야? 생각이야. 자 오늘 뭘 먹어볼까요? 맞춰보세요. 와 잘 먹었다. 안녕히 계세요. 어 괜찮은데? 여러분 찬방 라디오 버전 한번 기대해보세요. 보이스 언니 나쁘지 않아. 생각해봐야 돼. 보이스 언니 좋았다고 하네. 보이스 언니는 뭐 보이스 언니 진짜 재밌어요. 딱 자기 전에 맞아 되게 신기했어. 그러니까 그거 듣고 자면 딱 좋을 것 같아. 그 말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. 좋아요. 아 그럼 저희는 이제 그게 그냥 오래 얘기 나눈 것 같기도 하고 쌤이 좀 시간을 나누려고 하긴 한데 너무 저희 그 막 끝내는 느낌도 나긴 한데 그런 것보다 아닙니다. 뭔가 일단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. 맞아요. 괜찮아졌어요. 재밌는 게임을 봤구나. 뭐예요? 아니 대기실에서 에디빌 부린 야 그거 나 그거 그 봤어. 아 그러니까 나도 그, 다른 그, 팀 ABC 팀 김동현 선생님 거기에서 나 깜짝 놀랐어. 그쪽에 나와가지고 이게 뭔데 이렇게 계속 뜨고 있지? 클립 영상 같은 거 있어. 맞아요. 누가 또 받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 원시야 그거 에이에이에이에서 그거 불렀잖아. 맞아. 아니, 근데 승리 없어. 아니, 우리가 계속 그때 이게 노래방 연말도 있고 나랑 얘랑 방구 속인데 그 노래방 연말도 있고 이래서 너무 신기해서 계속 따라 불렀거든요. 들어도 공부 원시야 그거 사회 복지사 그거 얘랑 계속 이 노래방 버전 있어갖고 신나게 불렀는데 그게 나왔어. 다 2절까지 있더라고요. 재밌었어요. 아 진짜 신선한 생각 이게 있는지 아 이게 뜨는 게 너무 나왔어. 그게 소리가 들어간 게 너무 웃겼어. 자 뭐 이제 근데 그런 게 많을 것 같아. 우리 워낙 목소리 너무 커서 아 맞아 맞아 우리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예 예 죄송합니다. 네 죄송합니다. 아래 팀의 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 안 돼서 소음이 좀 가까이 있더라. 아니 좋아. 아무튼 오늘 진짜 고맙고 너무 고맙고 어차피 뭐 저희도 이렇게 상 받은 만큼 저희도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모습들을 꼭 보여드릴 테니 저 많이 기대해 주시고 yes 또 봐요 yeah 안녕 안녕 이게 약간 그러잖아요 보내기 싫은 약간 그런 마음.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한 명씩 인사하고 갈까요? 얼박샷 렛츠고 얼박 한 번씩 렛츠고 좋아요 렛츠고 렛츠고 이거 새로운 모드 바로 모드 바로 아니 살려지 않아서 잘 돌려볼걸? 아니면 가로 아! 이렇게 하면 쌩 이러고 있을 거야 아 예 가로 요 바뀌구나 어어 연결이 불안해 와줘서 너무 방송으로 봐주신 우리 스테이도 너무 고맙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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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받고 또 좋은 이렇게 단체 V앱도 하면서 또 재밌는 TMI도 아무튼 잘 자요 스테이 안녕. 네. 재밌는 그거 그. 고요. 너무 보고 싶. 연결이 불안정합니다. 아니까지 끊기. 잠깐 열어봐. 연결이 왜 불안해? 저럴 수도 있어. 안 돼. 어? 지금 이 순간. 우와! 안 나갈 수 있으니까. 아! 문 열었잖아. 안녕, 잠깐만. 안녕. 안녕. 소개 잘 나온다. 잠깐만. 될 것 같은데 슬슬 될 것 같은데.